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도 덥고 코로나는 아직도 자꾸 기승을 부리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예전 찬송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예배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찬양하려니까 목이 안 풀려서 찬양이 잘안 되죠. 저도 힘드네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올립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데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의 예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과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바지 다다랐는데요. 여호수아 11장의 중요 내용은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시작됐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이 가나안 북부 연합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
전투지가 메론 물가 있는데, 메론 물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격파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무려 10개가 넘는 나라가 연합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하나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12장부터 가면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겠습니다. 땅 분배하는 내용은 우리가 편의상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한평 넘는데 계속 누가 누구 땅 가지고 가면 힘드시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정말 많은 여정과 험난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모든 걸다 이겨내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게 된건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참 귀하게 작용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 때그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놀라운 변화죠. 40년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변화된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될 텐데 그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북쪽에 10개의 지역의 연합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뭐땅 집, 나라 왕다 해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정확히 알긴 어렵죠. 그 중에 딱한 사람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솔 왕 야빈.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은 중요하니까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부 연합의 중심됐던 나라고 중심 왕입니다. 하솔 왕 야빈. 이 왕이 뭐 그동안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여러 나라들에게 적의 적은 또 동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원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았다가 가나안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김으로써 동맹을 맺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헤아려 보면 10개국이 넘습니다. 자, 이 사실들을 볼때 전부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진 족속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아직 북쪽은 전혀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이 북부 가나안 전 지역에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그래서 결국 군대 주축도 아마 하솔왕 야빈의 군대였겠죠. 근데 본문에 사절에 보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 수가 헤벤의 모래 같았대. 헤벤의 모래 같았어. 얼마나 군대가 많았는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군대 규모를 알수 없는데 고맙게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 전쟁을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에 하면 가나안 군대 보병이 30만 명, 말이 1만 필, 병거가 2만 성,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최대의 큰 적을 맞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다가 10개국이 넘는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었고, 또 야빈 연합군과의 이 전투는 가나안의 최종 결전입니다, 최종 결전. 이 전쟁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가나안의 패권이 바뀌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병력 규모나 무기나 그러니 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대가 안 돼. 엄청난 강적과 지금 싸우게 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쟁은 지금 엄청난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메롬 전투인데 이름하여 그 메롬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이제까지 되풀이했던 말씀입니다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하리니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대군을 앞에 놓고 보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당시에 말이나 병거, 이거 참 귀한 전쟁 무기죠. 이걸로 전쟁 이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가 가졌던 말이나 병거를 탐내지 마라. 그런 걸로 전쟁 이기는 거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이걸 다 불태우라 그런 거예요. 말의 뒷줄에 힘줄을 끊고 그 말이 달릴 수가 없죠. 그 하솔 연합군과 그 병력과 또 군대 장비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대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전쟁,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나 마병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승리 역사를 맛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삶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메롬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론적으로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메롬 물가에서 하솔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 그들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겨갔다. 그러니까 완전 국경까지, 북쪽 국경까지 쫓겨간 거예요. 동편으로 미스바 골짜기 가서까지 쫓겨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탈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더 이상 말이 달릴 수 없게 만들고 병거도 다 불태웠습니다. 하솔 연합군은 자기들 자신만만했겠죠. 이렇게 많은 병력과 특수부대인 기마병까지 있었으니까 그거 믿고 뭐 이스라엘 우습게 생각하고 공격해 왔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무참히 참패했습니다.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외형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크시다. 그분이 모든 전쟁을 좌우한다. 그걸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명령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같아도 뭐 탐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군대도 빈약한데 아, 저 말 가지고 기병을 하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제 어떤 적이 쳐들지 모르는데 그때 요괴랑 쓰겠다. 뭐 그런 욕심 당연히 들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전쟁 물론이고 앞으로는 전쟁도 인간의 계획과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신식 병기인 말이나 병거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 순종할 때 그들은 최신 병거를 가진 하솔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 알고 오늘 또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군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될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결코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복의 권한 대신 주님을 믿고 찬양함으로 생명 다하는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죠. 감사합니다.